3.1운동 이후 일부 지식인들은 즉각적인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런 가운데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이들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먼저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라는 게 뭐냐? 문화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과 경제적 운동 두 가지 되겠는데요. 문화라는 것 쪽에서 이제 주로 교육입니다. 문맹퇴치라든지 민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고, 이제 경제적 실력 양성 물산장려 운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력 양성 운동이란 표현을 잠깐 볼까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니 혹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건 일단 실력을 키우자는 거죠. 뭘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 독립은 안 된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똑같은 명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고방식, 이 판단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우리는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힘이 세야 되는데, 강해져야 되는데, 결국 약육강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실력 양성 운동을 했었던 애들, 사실 실력 양성 운동이란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애국개몽 운동 기억나세요? 거기서 나왔어요. 애국개몽운동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 뭐 이제 뭐 대한자강회도 있었고, 뭐 헌정연구회도 있었고, 기타 등 있으면서 특히 신민회 쪽 이야기 나올 때 이들은 뭐 했다.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고 잠깐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슷해요. 애국개몽운동이나 실력 양성 운동이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 사회 진화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애국개몽운동의 뿌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근대적인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개화파,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사회진화론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 사회진화론이나 문명개화론이나 다 똑같은 얘기였었죠. 그래서 급진개화파 쪽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급진개화파 쪽, 서양학문 쪽, 그쪽 사회진화론, 문명개화론 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국개몽운동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국개몽운동도 사실 비슷했었지요. 신민회 이제 뭐 했니? 모든 활동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봤습니까? 교육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설립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실력 키운다면서 회사 설립했었고, 다 똑같은 맥락이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주로 이제 두 가지 분야를 얘기할 겁니다. 교육과 그리고 이제 경제 쪽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운동들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산장려 운동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거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 있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상 보면은 실력 양성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칸을 띄어서 뭔가 좀 비슷한데 얘는 좀 맛이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애들, 이제 문자 보급 운동, 문맹퇴치 운동 이야기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 세 개예요. 그래서 둘 플러스 하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두 개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앞쪽 두 개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 보면은 대충 뭐 하자는 건지는 짐작이 가지요. 문맹퇴치 뭐 하자는 걸까? 옆반에서 멋지게 표현했다. 문맹들을 없애자라는 것들이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없애는 것자리다. 그래서 죽이자라는 것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글자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줄이자라는 거죠. 글자를 가르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 대학 설립하자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되실 거고요. 요게 조금 이제 해석이 힘드실 겁니다. 물산장려운동. 물산이란 뭐냐? 우리가 생산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장려하자. 그래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국산품 애용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의 이제 또 하나의 테마는 구호예요. 각각 맞아 운동마다 이제 구호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구호들 보시게 되면은 운동의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물산장려 운동의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재밌는 구호가 하나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니? 자스 가리우가 어떤 만 가리우가 보이죠? 뭔 뜻인지 모르겠지? 오른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읽으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인데요. 왠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보다 자스 가리우가 어떤 만 가리우가 입에 척척 붙긴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에서 이제 직접 물건 만들어 쓰자, 우리 거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비슷한 운동들 사실 많죠. 뭐 국산품 애용 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토불이라고 불리던, 뭐 그리고 우리 몸의 우리 농산물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격은 조금 다른 거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역시 이것도 구호와 함께 등장하겠습니다. 우린 일단 요거 먼저 보고 가시죠. 내용은 간단하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물건 쓰자라는 운동인데요.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배경 되시겠습니다. 배경은 뭐가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제가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통치정책에서 회사령, 무슨 내용?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이 회사령이 뭐와 함께, 문화통치 실시와 함께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제가 선전했듯이 회사령을 철폐하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 설립이 쉬워진다. 민족 기업 설립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화통치의 모든 정책들이 다 뒤통수 치는 면들이 좀 있죠. 실제로 일본한테 더 이익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진출도 증가합니다. 회사령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0년대는 일본 애들 진출조차도 힘들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관세가 철폐돼요. 강화도 조약 때나 나왔었던 무관세가 이제 다시 한번 실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것들 배경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일본 기업도 많이 생겼고 일본 상품도 쏟아져 들어온다. 요약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신나게 그래 회사 만들자 해서 만들면 경쟁 상대는 누구다? 우리나라에 서 있는 일본 기업들과 그리고 일본에서 무관대로 들어오는 값싼 물건들 되겠습니다. 자, 경쟁이 될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칩시다. 국산과 그리고 일본산이 있어요. 품질은 어느 쪽이 좋을까? 당연히 일본산이 좋겠지요. 자, 그리고 가격은 어느 쪽이 좋게? 사실 일본산이 가격도 좋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국산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할까? 뭘 한 사발 부었다 부어버리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국뽕을 갖다가 한 사발 부어버리시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국산 물건들을 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초고적인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애국심을 갖다가 추가하게 되면은 애국심 버프를 받게 되면은 이제 몸에 홀린 듯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국산품을 쓰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물산장려운동 되겠습니다. 결국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좀 팔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안 사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 망합니다. 뭐 이런 식의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자라고 하면 잘할까 안 할까? 겁나 잘해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요. 심지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느냐? 물건이 모자라요. 국내에서 산 기업들이 어차피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물건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물건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건이 부족한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수요와 공급 법칙 배웠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선 가격을 올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떻게 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애국심 소비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이 그리고 일부 기업이 가격을 갖다가 올려버립니다. 이러면 물건 사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빡치죠. 화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위기들 점점 접어들게 되고 거기다가 여기에 추가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어요.
아이고. 냥.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자, 사회주의자들이 왜 비판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앞쪽에서 미리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일단,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물론, 실력을 키운다라는 점에서, 민족을 키운다라는 점에서, 국가, 민족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안 했으면 공장이 망했을 겁니다. 결국 이익을 얻는 건, 공장 주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물산장려운동과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사실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어느 쪽에서 주도했었던 운동인가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 계열이 둘로 분열됐죠. 뭐하고 뭐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됐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일까? 이쪽은?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를 한 운동인데 그리고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많다고 했다. 이쪽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들이었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누구의 편? 위와 아래를 나눴을 때 항상 어디의 편이다? 아래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친구는 항상 누구? 농민,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면서 발표했던 글을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야, 우리 농민, 노동자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우리는 원래 국산품 썼다라는 거죠. 니네들이 니네들이 즉 지주와 자본가들이 니네들 돈 많다고 외국산 옷 입고 그리고 외국산 술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옷 직접 만들어 입고 그리고 술도 맨날 막걸리 먹었다. 우리 맨날 국산품 썼다. 왜? 돈 없어서. 원래 그리고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국산품 썼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국산품을 쓰라고 하는 것이며 게다가 이 운동의 핵심적인 문제 결국 이 운동에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농민과 노동자들, 물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득을 보는 건 누구? 지주와 자본가들이죠. 특히 자본가들입니다. 공장 주인이죠. 그래서 왜 우리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너희 배를 불려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가격 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람들을 열받게 했던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낼 수 있을까? 실패입니다.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공통적으로 1920년대 초반이에요. 1920년대 초반에 즉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 활성화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두 가지 실력 향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각각 하나씩 경제 쪽에서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교육 쪽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도했었던 거 물산장려운동 결론적으로 하면 실패입니다.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진행됐었던 운동이 있고요. 중심인물 한 분만 소개하고서 마무리 짓죠. 중심인물 조만식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분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국채보상운동할 때 어디서 시작했다? 대구에서 시작했다. 뭔가 그렇게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 평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하나 미리 좀 미래를 예측해 볼까요? 자, 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주의자래요. 사실 이분은 자리를 잘못 잡은 겁니다. 나중에 이 지역 때문에 어떻게 될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민족주의자야. 근데 근거지가 평양이야. 언제 문제가 생길까? 분단된 이후에. 북쪽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 악질 자본가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의 적 그러면서 감옥 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리를 잘못 잡았던 민족주의자 아저씨 조만식 아저씨가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었던 아저씨네요.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잘 됐었습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바보짓들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들 외면받아서 실패한 거 물산장려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지금 요약되어 있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은 없습니다. 뭐 일단은 물산장려운동이라 외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도 만들어졌는데 뭐 조직 이름은 그냥 보기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에 아 얘네들 왠지 물산장려운동 했을 것 같네 싶은 단체들 이름이라서 그냥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옵니다. 난방이 너무 세지 않니?
너무 더워서 너희 졸릴 것 같은데. 조금만 열자.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름에서 뭐 했다고 보이는 쉬운 운동입니다. 아, 대학 설립하자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배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시기가 언제라고? 1920년대 초반. 일제 통치체제는 뭐? 문화통치. 문화통치 때 일제는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했다? 한민족,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하고, 그리고 고등교육도 해주겠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고등교육을 약속했는데, 안 해요. 계속 미룹니다. 설립을 안 해줘요. 뭐 해준다면서 안 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빡쳤습니다. 그래, 니들이 한 세지 좀 차리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 모아서 대학 설립하겠다는 운동이 밀립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밀립, 민간에서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구호가 나옵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학교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모아서 세우재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이런 구호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 돈 모아서, 역시, 캠페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 참여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TV에서 뭐 이번에 뭐 무슨 재해 있다 돕기 성금 하면서 ARS 뜨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잘 돕고 살고 캠페인 같은 거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고등교육을 약속했는데 설립을 안 해줬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역시 진행은 모금이라는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은 뭐 요약하면은 그냥 잘 돼요. 나름 호응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모금이 됐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겠죠. 누가 마음에 안 들까? 일본 애들이 마음에 안 들죠. 왜? 예. 그래도 얘네들이 고등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되면 거기서 심지어 민족교육스럽게 고등교육 하겠죠. 그 꼴을 보니 차라리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 세워주고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학에서 민족교육 못하게 고등교육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당연히 방해 들어갑니다. 일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탄압 들어가게 되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그런데 실패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농민 노동자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냈는데 그때 이제 거듭된 흉년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모으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 되겠고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별 내용 없어 보이죠? 뭔가 특별한 얘기가 없지? 그냥 돈 모아서 할래다 망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이제 중심 내용이 되는 것들,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일본 애들의 무마책입니다. 결국 세워줍니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로서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오히려 주요 내용보다도 일제 무마책이 더 중심이 되는 거,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920년대 초반 어느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었던 운동들, 실력 양성 운동에 포함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그렇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좀 복습해 볼까요? 자, 민족운동 계열이 어떻게 됐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됐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선 1920년대 초반에 뭐 했다? 이런 거 했다. 실력 양성 운동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둘 다 망했다. 망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안 되겠다. 일본 애들하고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일제에 좀 협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일제와 타협했다라고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렀죠. 그리고 반면에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력 키워야 된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도 계속해서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서 문맹퇴치 운동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문맹퇴치 교육이지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성격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일단 시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진행됐었던 것이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자, 뭔가 너희 반에 되게 이상한 거 대답 잘하는 애들 혹시 없냐? 말도 안 되는 대답 잘하는 애들. 정연아, 자, 자고 있었던 걸 만회할 기회를 줄게. 자, 문맹퇴치운동이래.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그럼 갑자기 돈 벌 기회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 벌 기회가 늘어나는 사람. 책 파는 사람. 그리고 신문 파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언론사가 주도합니다. 이때 언론이래 맞자 신문사죠. 물론 언론사들이 그래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문맹을 퇴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닙니다. 민족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억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하겠다라는 얘기죠. 문맹퇴치운동 언론사와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두 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문화통치 시작과 함께 세워졌던 두 개의 민족신문 어디하고 어디? 동아일보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순서는 거꾸로 생각해 주세요. 언제나 조선동화로 합시다. 실제로 세워진 것도 조선일보가 더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네들이 순서대로 합니다. 지금도 이제 신문들 중에 주요 신문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간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을 찍어내는 신문이 어디? 조선일보입니다. 어른들 많이 보시죠. 자, 근데 언론사가 사실 기자들하고 뭐 직원들 다 합쳐봤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할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실제로 문맹퇴치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애들 학생입니다. 자, 이 시기의 학생은 달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 학생들의 이미지는 뭘까? 그냥 길거리에 채이는 애들. 어렸을 때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급식을 먹는 충실한 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급식이들이 아니라, 이때 학생은 뭐냐?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로서 대접받는 게 학생입니다. 그냥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아요. 왜? 이때는 교육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죠. 문화통치 할 때 기억나지? 실제로 한국인들 학교 많이 가봤자 5명 중에 1명 갑니다. 즉 교육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아니 위에 어른들은 교육 안 받았나요? 어렸을 때 받긴 받았죠. 근데 무슨 교육이다? 사실 근대 교육이 아니라 옛날 유학 성리학 교육 받은 어른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근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새싹들이자 미래의 기둥들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 지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교복 입고 지나가면요. 시장 상인들이 그래 학생이나 수고하는구나 힘들지 그러면서 먹을 거 하나 더 던져주는 것이 이때 학생들에 대한 대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아서 남들보다 혜택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심지어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명감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문맹퇴치운동에서도 이분들이 어디로 간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전파하러 가는 것이 문맹퇴치운동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내용은 간단해요. 운동 이름들만 이제 하나씩 좀 추가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말 그대로 문자보급 운동했고요. 문자 보급하자는 거겠지? 학생들이 농촌 가서 문자 가르쳐요. 한글 가르칩니다. 문자 보급 운동이고요. 동아일보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나로드 운동이라고 한대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학생이 어디로 간다? 농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미신타파라든지 뭐 계몽활동 같은 것들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룬 소설도 있어요. 이 시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문이라는 아저씨가 썼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여주인공이 농촌 가가지고 열심히 막 계몽활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룬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에도 표현된 것이 문맹퇴치운동인데요. 이제 책에서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밑에 있는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다른 건 찾으셨죠. 뭐가 다르다? 시기가 다릅니다. 이건 20년대 초반기예요.
다음 시간에 다룰 민족유일당운동 굉장히 커다란 주제 있습니다. 그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그거의 배경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문맹퇴치운동 같은 경우에 일단 시기가 다르죠. 20년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문맹퇴치운동 전개합니다. 대상이 어디? 농촌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일단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 아래 문자보급운동 전개하게 되고요. 그냥 문자보급해요. 뭐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동아일보 합니다. 1931년부터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뭐 야학 밤에 가르치는 거죠. 낮에는 왜 일해야지. 예.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미신타파 등등등 여러 가지 계몽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역시 총독부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총독부는 분화로드 운동이 확대되면서 민족 운동을 고취할 조짐이 보이자 이를 강제로 중지시켜 버리면서 역시 이것도 1930년대 중반에 다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문맹퇴치운동의 성격을 갖다가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보죠. 자, 아까 이제 문맹퇴치운동과 앞쪽의 두 개와의 차이점이 하나가 뭐라고? 시기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 사실 그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력양성운동에서 문맹퇴치운동을 안 다루기도 해요. 자, 실력양성운동의 일단 규정이 뭐기 때문에 이를 안 다룰까? 실력양성운동의 규정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맹퇴치 운동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이거 일단 우리나라 말은 아니겠지. 어느 나라 말처럼 보이니? 일단 외국어지. 대충 그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가들이 쓰는 언어들을 생각해보자. 어느 나라 말일까? 러시아어입니다. 이거 러시아어예요. 빨간색으로 써줘야겠지, 러시아니까?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어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제를, 이 타이틀을 정한 사람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100%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쪽에 어느 쪽을 더 매력을 느끼냐. 사실 사회주의 쪽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현실과 이상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학생들은. 이상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꿈 많죠? 이상이죠? 이제 현실이 점점 부닥치면서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슬슬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상을 꿈꾸는 것이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이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주의, 말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서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민중 속으로 간다. 학생들은 엘리트인데 근데 그분들이 아래로 갑니다. 왜 아래로 가니? 네, 사회주의 성향이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사회주의 성격도 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실력양성운동으로 구분하기 좀 애매한 것이 문맹퇴치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으로 줄을 그어놓고 두 가지 좀 다른 성격을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하면은요, 이 세 가지에 다 관련이 된 인물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 세 가지에 다 관련이 됐던 인물이 누구일까? 자, 일단 물산장려운동 공장주인 있습니다. 공장주인 여러분이 아까 봤었던 그거 자스 가리우 어떤 만 가리우 있지? 그거 어느 회사에서 만든 광고라고? 사실 그 회사 광고예요.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고요. 그 분위기에 함께 했었던 회사의 광고 카피가 자스 가리우 어떤 만 가리우입니다. 어디 거? 경성방직이죠. 어디선가 들어봤지. 얘 사장님 누구? 김성수라는 분. 그분은 뭐 했다? 학교도 세웠다. 이거 실패한 이후에 그래 내가 학교 하나 세워버리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오늘날의 대학교로 이어진 뭘 만들었다? 고려대학교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관련돼 있어요. 자, 이거 사장님 누구? 김성수.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사장님은 민족주의 계열이긴 해요.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아래 기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여러분들 교과서도 달리 이제 사진이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함께 가르치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 분화로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화로드 운동 포스터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도 써 있어요. 볼셰비키 환호 다멘이라고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볼셰비키화를 위해서 사회주의자 되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위에 첫 번째 단락까지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는 민족주의 중심이죠. 이제 사회주의 얘기, 지난 시간에 분열된 것들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년대 초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 자,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단계, 일단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성립됐죠. 그거 보고서 이제, 그리고 또 레닌이 지원 약속하면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요. 그래서 농민 노동자 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그들이 이들이 오리지널 사회주의 조직 공산당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목적입니다. 1단계 농민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한다. 그리고 2단계 사실 이게 최종 진정한 목적이죠. 사유재산 제도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을 갖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제 타도는 뭐하기 위한 과정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성립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일단 일제로부터 독립해야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든지 뭘 하겠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공포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는 일제랑 안 맞는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일단 평등이라는 점에서 어긋난 게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뭐하고 뭐가 있다. 일단은 천황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에러. 두 번째는 식민지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사회주의를 반역자들 취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생각만 해도 잡아가는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적이 누구다라고 얘기한다. 지주자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과도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힘든 와중에 탄압이 가중되자 결국은 일부는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과정상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목표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래쪽에 단원명으로 나와 있죠. 민족유일당 운동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다음 시간을 대비할 내용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